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투곤조아 투존 우리 투곤조아랑 해서 오늘 제가 전에 채집을 왔던 곳에서 채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오늘 어떤 게 잡힐지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저쪽이 없다고 일조량이 많아서 여기 다 눈이 다 녹았잖아. 어제 눈이 이렇게 내렸는데도 눈이 다 녹았는데 여기 보면은 눈이 아직도 안 녹고 이제 수분이 많지. 이러면 여름에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잡는 게 맞아. 그치. 아 그래?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서 이쪽에서 애사랑 뭐 이런 거를 잡고 이쪽으로 해서 쫙 능선을 넘어가지고 바로 팻목과 톱사를 채집을 해보자고. 가능하겠지? 그렇지, 투조씨랑 함께니까. 자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나무를 지금 제가 아주 힘차게 해가지고 뒤집었는데 우리 수제자 우리 투조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나올까요? 자 우선 우리 수제자가 좀 해보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나무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잘 썩었고 수분량도 굉장히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찬란을 안 했습니다. 굉장히 희한하네. 자 나무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오 저거 서 있는 거 자 저거 서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아 그래 하나씩 한번 해보자. 서 있는 것들이 은근 아래에 유충이 많다고. 와 이거 진짜 굵어. 우와 뭐야 이거 썩었나 근데? 쓰러뜨릴 수는 있겠는데 이거 너무 굵은데? 아 이거 봐봐 이만해. 버텨 그냥. 오 와 자 참고로 여러분 이거는 죽은 나무고요. 여기 사유지에 주인분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이게 뭐 환경 파괴 이런 거보다 죽은 나무들을 뽑아가지고 채집을 하는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나무가 지금 잘 썩었어요. 잘 썩었는데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채집하는 친구는 오 나왔다 투곤조아라는 친구고 채집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입니다. 우와 하자마자 나왔죠. 자 투사네요. 톱사래요. 톱사. 이야. 아, 지금 채집을 한지 한 5분도 안 됐는데 지금 유충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좀 자세하게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채집을 하고 안에 시큰을 보면서 찾습니다. 자 어떻게 어떤 게 나오냐면 지금 저는 여기 땅을 파고 있었거든요. 저는 두더지처럼 땅을 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뿌리에서 지금 애벌레가 나왔어요. 애벌레가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여기 나무에서도 지금 몇 마리씩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채집을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이렇게 땅을 파고 있는데 사슴벌레가 나와주니까 아 고맙네요. 여기 뿌리다. 여기 유충 꼬리 유충 꼬리.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걸 이렇게 해서 친구야 이거 좀 분해 좀 해주면 안 돼? 아 토조씨 이거를 분해시켜 줄 겁니다. 아마 여기 있어. 자 톱사 앙컷 느낌인데 색깔이 벌써 우리끼리 한 게. 이야 손으로도 나무를 아주 해체를 잘하는구만. 스컷이네 그치? 이야 좋습니다. 자 톱사 슴벌레 수컷 유충 또 나왔죠? 개이득이죠. 자 오늘의 채집하는 이유는 지금 번식 개체가 샵의 번식 개체도 매우 적고 해가지고 오늘 좀 많이 잡아가지고 번식을 많이 해볼 예정입니다. 자, 지금 농장은 굉장히 따뜻하니까 가능해요. 아 돌멩이야 좋아.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땅에 있는 뿌리를 찾아서 잡아야 됩니다. 자 여기 뿌리 또 있죠? 여기 또 뿌리 있습니다. 아 뿌리 끊겼어. 근데 뿌리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벌레들이 갉아먹은 흔적들이 있죠. 이게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가서 잡으면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제가 해볼게요. 지금 제가
나무를 쓰러뜨리고 또 이렇게 파니까 지금 애사슴벌레 앙컷 성충이 나왔습니다. 짜잔. 지금 굉장히 춥고 다리도 시렵고 한데 재밌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채집이 되면은 재밌어요. 자 여러분,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시큰입니다. 자, 자 이거를 따라가면서 부시면은 아마 유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엄청 많죠 시큰이. 어 여기 성충 나왔다. 뭐야 이거? 뭐야? 아 손이 장갑이 굵어서 안 나와. 자 뭐죠 이거? 자. 우리 옆에 우리 투곤조아 우리 수제자가 자 야 물어봐. 얼어가지고 안 문다. 어 물었다 뭐죠? 넓적이네요 여러분. 와 자 시큰을 봤는데 넓적이라는 추측을 하긴 했는데 진짜 넓적이가 나와주네요. 짜잔. 이야 이 나무를 오늘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요즘에 아버님들이랑 우리 학생 친구들한테 채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도끼와 삽을 이용해서 땅을 파서 채집을 하거나 패목을 찾아서 하는데요, 지금 눈에 보이는 패목 있죠, 나무 껍질을 잘 보세요. 이런 나무인데 이렇게 나무를 치면은 잘 쪼개지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나무 뿌리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아버지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여럿이서 채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많이 파가지고 한번 해봐. 자 이렇게 많이 흔들리죠? 이런 식으로 뽑아야 해요. 자 와 거의 시큰 나오네? 네 잠깐만. 오 여기 안에 시큰이 많네. 자 여러분 지금 드디어 뽑았습니다. 자 뽑았는데 지금 여기에 유충이 한 마리 나왔거든요. 어디 갔지? 자 유충이 어디 갔죠? 자 자 여기 유충이 한 마리 나왔죠. 오 이거 톱사슴벌레 같은데 이거? 오 야야야.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안 보여드려서 그렇지 지금 꽤 많이 잡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삼령유충들이랑 뭐 암컷들이랑 해가지고 꽤 많이 잡았습니다. 자 지금 애사슴벌레 유충이랑 뭐 성충,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골고루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유충이 또 껴있죠? 자, 자 여기 유충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까? 자 한번 이거 해봐야겠다. 아 지금 중간에 지금 핸드폰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영상 못 찍었는데요 마지막 영상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채집을 더 했습니다. 채집을 했더니 지금 넓적 사슴벌레 수컷이랑 그리고 톱사슴벌레 소형들이 몇 마리가 나와줬는데요. 자 많이 못 잡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겨울에도 여러분들 손도끼랑 뭐 삽 같은 거 들고 가셔서 잡으시면 이렇게 채집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15만명 이벤트 당첨자는 제가 이따가 밤에 제가 댓글로 영상 올렸던 댓글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채집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